텍스트를 다루는 방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텍스트입니다. 예제를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텍스트 오브 플로우에서 텍스트 오브 플로우 클립을 두고 있죠. 클립을 두게 되면은 딱 잘리는 겁니다. 그런데 일립시스를 쓰게 되면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현이 되죠. 이게 차이점입니다. 두 번째 예제를 보면은 이번에는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. 그죠? 위에는 일립시스고 밑에는 그냥 잘린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은 1라인으로 주고 있습니다. 첫 번째 거는 텍스트 오브 플로우 일립시스고 두 번째 거는 텍스트 오브 플로우 클립이죠. 그죠? 1라인으로 주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 테스트를 불렀어. 이 테스트에 대해서 이런 걸 주고 있죠. 오버플로우는 히든이고 후브했을 때 비지발. 인라인과 그리고 인터널 스타일을 아주 잘 섞어서 구성을 한 예입니다.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가 코딩할 때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우리가 직접 이것을 구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. 다음 예제를 보면 이번에는 패러그래프가 워더랩에서 브레이크 워더로 되어 있죠. 그렇죠? 그러면 단어가 긴 경우 이 단어를 잘라버리게 되는 거죠. 지금 보면 This is a ve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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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ng word잖아요. 중간에 잘랐습니다. 이게 브레이크 워드입니다. 워드랩이죠. 워드랩의 브레이크 워드. 그렇지 않고 워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. 워드랩이 아니고 워드 브레이크에서 키보는 모든 단어를 다 살려놓는 거예요. 살려놓고 줄바꿈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하이펀에서는 끊기는 게 키보입니다. 그리고 브레이크 워드는 어떻게 되냐니까 그냥 다 끊어버려요. 다 끊어버려가지고 글자가 컨테인도 C와 ONTAING가 끊겨버렸죠. 이게 브레이크 올입니다.